한 주간의 주요 IT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전자신문 IT 브리핑입니다. 오늘 김인승 기자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스마트폰 시장의 넘버2 경쟁이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LG전자와 펜텍이 국내 시장에서 2위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스마트폰 시장 2위를 두고 치열한 쟁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펜텍, 2분기에는 LG전자, 3분기에는 또 펜텍이 2위를 차지하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1에서 1.5%밖에 되지 않아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 1위잖아요. 하지만 2위를 위해서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는 이유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네. LG전자와 펜텍이 2위를 두고 싸우는 건 브랜드 파워 때문인데요. 최소한 삼성전자의 대항마라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위를 두고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아이폰 5가 출시되는데요. 두 회사는 이때 전략 스마트폰인 LG전자의 옵티머스 G 그리고 펜텍의 베가 R3 판매에 총력을 벌일 태세입니다. 결국 2위 싸움은 이들 전략폰 판매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한때는 그러니까 2009년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한 10% 이상 해서 세계 3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업체죠. 이제 GTE한테도 밀려서 5위를 좀 할까 말까 하고 있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이제 중국 업체 이제 화웨이가 이제 뒤쫓아오고 있죠. 한편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펜텍에게도 이제 밀리게 생겼고 참 격세지감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안드로이드 카메라죠. 갤럭시 카메라의 출시 소식입니다. 국내 시장에도 공식 출시되는데요. 갤럭시 카메라는 스마트폰 기능을 카메라에 접목한 삼성전자의 야심작입니다. 3G와 LTE를 모두 지원하고요. 이동통신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70만 원대 가격에 출시되고요. 갤럭시 카메라는 이미 그 해외에서 먼저 출시됐는데요. 이달 초 영국에서 먼저 나왔고 지난 16일에 미국 AT&T를 통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갤럭시 카메라라 어떤 점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갤럭시 카메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로운 기능과 높은 카메라 성능, 디자인 등으로부터 디자인이 좋아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USA Today는 4.8인치 HD 디스플레이가 아름답고 직사광선에서도 화면을 볼 수 있으며 바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두께가 얇다고 평가했고요. 슬래시 기어라는 매체는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장점을 잘 살린 틈새 시장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장점이 참 많네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배터리 성능이 안 좋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국내외에서 한 70만 원에서 50만 원대 가격대에 출시됐는데 약간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심을 꼽을 수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통신 기능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카메라만 들고 다닐 때는 폰 안 들고 다녀도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애플이 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고요? 네,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젤리빈 버전까지 그 특허 소송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23일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미니, 갤럭시 노트 2, 그리고 갤럭시 탭 8.9 등 6개 제품을 추가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추가로 제기한 아이패드 미니 등에 대한 제소에 맞불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4월에 삼성전자가 아이폰 4와 아이폰 4S, 아이패드 2와 뉴 아이패드 등을 대상으로 양사의 2차 본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에서 보니까 애플이 소장에서 밝힌 내용이 전 좀 의아해요. 삼성 기기에서 구동되는 젤리빈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정 기기를 언급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송은 내년 3월에나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참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좀 걱정입니다. 소비자한테 행여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